60대 할머니가 몰고 가던 차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주가 숨진 일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 왔는데 사고를 조사해온 경찰이 운전자인 할머니는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주연 방송 김도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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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나 차량에 타고 있던 당시 12살 손자 도연 군이 숨지고 할머니인 운전자 A씨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유족 측은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분석이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고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는 물론 예기치 못한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 아니어서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부족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했습니다. 이것이 급발진 의심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과수 분석 결과를 부족한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첫 번째 사례인 거거든요. 재조사와 진행 중인 민사재판 감정도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되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운전자가 추돌 직전 변속 레버를 중립해서 주행 모드로 변경한 뒤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추정했지만 유족 측의 의뢰로 음향을 분석한 감정인은 변속 레버 조작과 관련된 음향 데이터는 사고 차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민사사건 재판부가 의뢰한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 최종 감정 결과. 여기에 경찰의 불송치와 새로운 음향 분석 결과 등이 민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주연 뉴스 김도훈입니다.